정자도 꿈이 있을 텐데. 그러니까 걔네 나오자마자 밖으로 세상을 나는 못 의사가 돼야지 했는데 어, 막혔어. 변호사가 돼야지 하면서 응 못 나가. 정관 수술 화목한 가정을 위해 한다? 대 존심상 안 한다. 잠깐만. 얘기를 해야 되나? 정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왜 어떻게 화목해진다는 거야? 아니 이게 하면 화목하다는 거야? 했죠. 하면 화목하다는 했죠? 거야? 안 했어요. 존심상 안 한다니까. 존심상 안 했지만은 나는 하는 게 맞다. 아니 근데 하면 왜 화목해지는 거야? 내가 그걸 모르겠어서 그래. 그러니까는 이때부터는 어떤 물질의 도움을 안 받아도 돼요. 좀 더 이제 화목하게 편하게. 네. 언제 어느 때가 언제든 준비돼 있다. 그러면 뭐, 화목해진다. 한다라는 실제로 겁니다. 실제로 그렇게 하면 화목해질까요? 유부남 입장에서. 어 근데 요거를 하면은 훨씬 더 화목해지죠. 아 그래요? 저도 할 겁니다. 좀 이따가. 10분 이따 할 겁니다.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.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원시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수컷은 종족 퍼뜨리는 그렇죠. 뭐 본성이 있잖아요. 네. 그게 만약 사라진다면은 네. 나는 이 종족 번식을 시킨다 안 시킨다를 떠나서 이 남자 자체의 우울감 때문이라도 이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묶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미 결혼을 하고 그러게요. 가족을 잃었으면 그 본능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. 아니, 또 그냥 머릿속엔 그냥 그 생각만 하는군요. 아니 또 늦둥이를 내가 갖고 싶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.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요즘은 다시 연결도 된다고 하더라고. 맞아요. 그때. 근데 나는 현기 씨 말도 이해가 돼.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남자의 어떤 종족 번식 할 수 있는 기능을 맞아요. 인공적으로 이제 틀어막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꽂히면 조금 맞아. 뭐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의 또 이벤트 행복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묵냐 안 묵냐는 계획으로 가는 것 같아. 너무 뭔가 계획으로 대자연에 거스르는 그렇죠.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? 우리나라 요즘은 인구가 부족하다고 막 말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옛날에 맞아.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. 어느 순간 예비군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누가 와 그래갖고 이거 정관 수술 하면 이거 빼준다. 아 진짜로? 그거 있었어. 아니 뭐 몇 년도야? 새마을 운동 때인가? 진짜? 아 이거 있었어. 아 맞아. 진짜로. 맞아. 자기의 남성성을 훈련이랑 바꾸네. 정관 수술이 그 좋은지 나쁜지 한번 그럼 전문가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아예 그냥 남자 어떻습니까? 정관 수술. 가정을 위해서라면 해야겠죠? 너무 이제 자녀 계획이나 이런 걸 하려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없다 생각이 들면 어쨌든 제일 남자 쪽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.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던가 뭐 혹시 그런 건 없어요? 그렇지. 사실 정자는 계속 만들어집니다. 네. 만들어지는데 배출이 안 될 뿐이지. 그럼 배출이 안 되면 썩을 거 아니에요? 어디 가나요? 정자들은 어디서? 제흡수가 되긴 하는데 이제 아 제흡수가 돼요? 이제 거기에 약간 음낭 쪽에 네. 결절 같은 게 만져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뭐 건강에는 큰 문제까지는 그 뭐 없는 거라서. 아 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 원상복구 가능합니까? 네 가능하죠. 아 그래요? 어떻게 가능합니까? 나는 그게 그걸 이게 찍는 거 아니에요?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다시 이제 실 같은 걸로 꼬매놓는 호수를 연결하듯이 네, 하는 네, 거예요? 이렇게 있으면 이거 끄트머리 다시 좀 정리 좀 해서 다시 네. 이렇게 그 너무 그거를 미세할 거 아니에요? 어느 정도 뭐 그럴 때 쓰는 이제 가느다란 실들이 있죠. 아 근데 이 굵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? 아마 굵기가 대략. 이제 네. 아마 이쑤시개보다 가늘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맨눈으로는 힘들고 이제 현미경 아니, 같은 걸로 이게 근데 성욕과도 뭐 전혀 연결되지 않을까? 없죠. 없었구나. 그냥 내 몸은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만 해서 이게 그냥 내가 모르는 거군요. 뭐 무슨 일이 벌어졌나. 그리고 원상복구도 또 심지어 된다고 하니까. 된다고 하니까. 시간 될 때 한 번씩. 시간 될 때 한 번씩. 장담하러 오세요. 예. 아프죠? 아픈가요? 땡길 때 이제 약간. 그러니까 왜냐면 또 자르고 하면 네. 어쨌든. 약간 축구공에 한 번. 맞는 느낌. 오, 아픈데? 잡히잖아 이거는. 아, 아무튼 오늘 야, 요 얘기는 얘기가 많다. 너무 흥미진진하고. 흥미진진하다. 네, 그리고 궁금했던 점을 많이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.